5월 29일 유키코짱의 목숨을 앗아간 범인이 체포됩니다. 자, 2018년 5월 29일 드디어 이 범인이 체포가 됩니다. 전 FBI 수사관이다, 무슨 뭐 프로파일러다, 뭐 이런 사람들의 힘이 아니었어. 뭔 줄 알아? 복역 중이었던 어떤 남자가 이 유키코짱의 사건에 관련된 무언가를 암시하는 말을 진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범인 스스로 자백 비슷한 걸 하게 된 거예요. 자, 구속영장이 나온 것은요, 오카야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이 카츠다 쿠니이코라는 당시 나이 39살의 이 남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행이, 이 사건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막 해외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 어떤 딱 그 아까 전에 방금 FBI 그 오툴 그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뭐 영능력자도 나와. FBI에서 인정 어떤 영능력자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자,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는 FBI, 그 2006년 4월에 방송되었던 FBI 초능력 수사관 10,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TV에서, 니온 테레비에서 방영했던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출연한 미국의 자칭 초능력자, 낸시 메이어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실제로 초능력을 뭐 이렇게 써가지고, 실제 어떤 범인에 관련된 증거를 준 적도 있는 그런 FBI가 인정한 그런 초능력자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은 크고 헛꺼풀, 쌍꺼풀이 없고 코는 낮고 크다. 그리고 눈썹은 굵고 짙으며 굉장히 위험한 남성이다 라고 그녀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진술한 그런 범인의 얼굴이었는데, 자, 보실게요. 그녀가 말한 대로인지 눈썹이 짙고 두껍다. 그리고 눈은 쌍꺼풀이 없는 눈에 크다. 코는 낮은데 크다. 눈이 크고 쌍꺼풀이 없다. 보시면 이 초능력자가 말한 대로 약간 비슷하기는 해요. 그쵸? 몽타주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박, 이 사람이 진짜 초능력자가 맞긴 맞나보다 막 이러면서 한 거죠. 그리고 그녀가 말하기를 그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자, 카츠다 쿠니이코라는 이 남성은요, 당시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던 남자였어요. 그 당시 3년 전에 효고현 히메지시한 노상에서 살인사건으로 잡혀서 구속 수감 중이었던 남자였습니다. 사실 카츠다 쿠니이코는요, 이 사건 당시 3년 전에도 히메지시, 미키시 등에서 여자 아이들을 향한 사건으로 몇 번이나 체포가 됐던 남자였어. 모두 여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명 이상의 여자의 배를 때리는 등의 여자 아이들을 폭행을 하고 중상을 입혀가지고 체포가 됐던 전력이 있던 남성이었어. 자, 그의 성장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집이 막 암울하고 막 이렇게 학대받고 그런 남성이었을까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자, 그의 고등학교 때의 모습입니다. 자, 당시 잡혔을 때 그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자, 직업은요, 전 현장 근처, 그러니까 이 사건 유키코 집 근처의 쇼핑센터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대요. 자, 3년 전의 사건 이외에도, 그러니까 얘가 그 살인사건으로 잡히기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 것이 판명됩니다. 자, 카츠다쿤이 있고, 범죄 전력이 있는 이 남자. 너무나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는요,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관 오비셨고요. 어머니도 전직 경찰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다 경찰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단기 유학까지 갔었던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남자였어. 학력도 꽤나 고학력이었어요.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유학까지 갈 정도면 집안이 굉장히 풍족한 집안이었던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하게 여자 아이들에게 약간 폭행하는 약간 이런 범죄 전력으로 몇 번이나 잡혀 들어갔던 놈이었어요. 자, 그의 집에서는요, 여자 아이가 등장하는 SM, 그 SM 알죠, 여러분? 그 새디스트 매저리스트, 그 SM 풍의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비디오 등이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택 수사를 했는데 그의 집에서. 자, 덧붙여서 카츠다 이 새끼. 이놈의, 이 새끼네.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미안해요. 카츠다 쿠니코가 왜 이 트스시오 유키코짱을 죽였는지에 관련된 동기는 당시에는 바로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어떤 사건들을 일으켰고, 그리고 왜 그 당시에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었는지 그의 끔찍한 범죄 전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범인의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부터 범인이 어떤 사건들을 저질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2015년, 그러니까 유키코짱이 사망하고 난 뒤에요. 2015년 5월 11일, 효고현에 있는 히메지시의 한 노상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자, 살인사건은 아니고 살인미수사건? 자, 오후 5시경 히메지시에 있는 어떤 노상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 14살의 중학생 여학생을 칼로 찌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자, 이 여학생은요, 당시 양팔과 가슴, 그리고 배, 한 거쳐서 5군 이상의 몸을 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부림을 당한 거지. 근데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게 상처가 이 폐까지 이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여중생은요 당시 한 달 이상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굉장히 큰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카츠다 쿠니코의 나이는 36살. 자, 여학생에게 묻습니다. 혹시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아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였어요. 자, 여학생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사이였고 동기에 관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칼로 심장을 비롯해서 배를 몇 번 찔러, 뭐 가슴, 팔을 찔렀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중 상처나는 폐까지 닿았는데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라는 게 그 당시 이 새끼의 자백이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카츠다는요, 초등학교 1학년 여아의 배를 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짜리의 배를 주먹으로 구타를 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2009년도에 일어납니다. 2009년 12월 6일, 어느 길거리에서 여자 아이를 구타합니다. 자, 이때도 효고현 히메지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 당시 나이 6살짜리의 여아를 복부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 복부를 맞은 이 여아는요, 6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어요. 당시 파견사원이었던 이 카츠다는요, 당시 나이 30살밖에 안 됐을 때야. 그 당시에 상해 용의로 한 번 또다시 체포가 됩니다. 자, 발표에 따르면 카츠다는요, 9월 19일, 오후 12시 25분경에 그 히메지시 아부쿠시 오키야마의 노상에서 놀고 있었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6살짜리 아이의 여자의 배를 맨손으로 때립니다. 어느 정도의 중상이었냐면 이 6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큰 다 큰 성인의 남자애가 주먹으로 때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 간에서 출혈이 일어납니다. 내장이 터진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게 뭐였냐면 이 남자가 잡히고 조사 중에 뭐라고 증언하냐면 뭐라고 자백하냐면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의 애 때린 적이 있습니다. 10명 정도의 아이를, 유아를 때렸다라면서 자백을 해요. 자, 용의자는요, 현장 근처의 쇼핑센터에서 경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 방범 카메라 있죠, CCTV에 이 남자가 찍히게 된 거야. 그래서 잡히게 됐죠.
자,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6살짜리 이 소녀는요, 이 소녀라고 부르기도 너무 어려. 이 유아는요, 친구들과 이렇게 벌레 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이제 이 소녀가 혼자 됐을 때 그 근처를 자전거로 막 이렇게 돌아다녔대. 이 남자아이가 같이다가 왜? 여자아이를 물색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혼자가 된 이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여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갑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리고 이 소녀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50m 정도를 추격했대요. 50m가 되겠니? 한 10m에다가 잡혔겠지. 어떻게 그 꼬마 여자애가 성인 남성의 달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 그래서 잡고 나서 이 남자가 이 6살짜리 유아의 배를, 복부를 맨손으로 두 대를 빵빵 때린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이 여자아이가, 엄마, 어떤 아저씨가 나 배 때렸는데 너무 아파요 하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울면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이 유아의 얼굴도 굉장히 창백하고 입술도 굉장히 창백했기 때문에 엄마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구급차에 실려간 이 유아의, 이 여아의 치료를 했는데 이미 간에서는 출혈이 시작됐고 대략 2주 정도 이상, 그리고 이 병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치료했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반년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이후에도 계속 통원을 하고 2주간 입원을 하고 나서도 계속 통원 치료를 했고 격한 운동도 하지 못하고 체육 수업은 받지도 못하고 견학만 했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흠칫흠칫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범인의 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이 범인의 자택입니다. 집이에요.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집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아까 이 남자가 굉장히 부유했던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뒷부분에 나와요. 보시면 이 뒷부분쯤에 이렇게 자택이 나와요. 이 정도 자택이면 나쁘지 않거든, 사실은. 자, 그의 자택에서는요, 여아가 등장하는 SM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 등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여자아이들이 나오는 그 SM 플레이하는 그런 야한 동영상 같은 게, 애니메이션 이런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여자아이들을 구타하고 칼을 찌르고 왜 그러냐 너? 막 이렇게 물어봤지, 경찰이. 그랬더니 이 카츠타 피고가 뭐랬는지 알아? 진짜 말하면서 너무 역겨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애가 아파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뭐랄까 성적으로 흥분이 막 되거든요. 여자아이가 아파하면서 고통받는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 여자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막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이 됐다. 그래서 아이들을 때렸고 칼로 찔렀다라는 게 그의 자백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훗날 고베 지방법원 히메지 지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용의자에 대해 이가라시 츠네유키 재판관은요, 동기, 범행도 참작할 여지가 없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끔찍한 범행이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뭐 폭행하고 칼로 참 폭행 애를 배를 때렸을 때 그때는요 징역 4년, 구형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서 그 아이의 배를 때려서 간에 출혈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4년 정도의 징역을, 구형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나서 2013년도까지 복역을 해요. 교도소에. 그러니까 10, 11, 12, 13. 그러니까 4년 징역 4년을 구형받고 2013년도까지 복역을 하고 나서 석방 2년 뒤에, 그러니까 중학생 3학년짜리 여자, 14살짜리의 여학생을 칼로 또 찔러가지고 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구속됐을 때 계속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던 거야. 자, 1년의 사건보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당시 9살이었던 초등학교 3학년, 그 츠스시오 유키코짱을 살해하고 나서도 2009년도에 어떤 유아를 폭행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석방돼서 또 어떤 여학생을 칼로 찔러가고 또 감옥에 간 거야. 계속 여자애들만. 그러니까 2000년 3월,
효고현 아카시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의 11살짜리의 여자아이의 배를 때렸다 그래서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됐었고요. 2004년 9월 오카야마현 쯔야마씨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유키코짱을 살해했었고요. 그렇지만 체포되지 않았죠. 그리고 2009년 9월 효고현에서 소녀들 총 4명 이상의 여자아이들의 배를 때렸다라고 해서 상해 혐의로 체포가 돼서 4년 동안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석방되고 나서 2015년 5월에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의 배를 칼로 찌르고 팔을 뭐 가슴 심장 뭐 양팔을 칼로 찔러가지고 살인미수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10년을 구형받아요. 이 칼로 찔러서 10년을 구형받게 돼요. 자,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카츠다 새끼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나중에 처음에 잡혔을 때에는 사실 내가 걔를 찔렀어요. 내가 죽였어요. 라고 자백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아니요? 칼로 찌르진 않았는데 내가 목을 약간 조른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는데? 라면서 진술을 갑자기 번복해요. 자, 카츠다는요, 당시, 그, 쓰야마시에서 대략 한 80km 정도 떨어진 카고가와시에 살고 있었고요. 수사본부는 카츠다 용의자의 당시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야, 카츠다는 효고현 카고가와시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해상자위대에 근무했고, 계속 그 자위대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얘 같은 애는 단체 생활을 못하지. 그래서 단체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반년 이내에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유학을 갔다 왔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뭐 우체국이나 뭐 운송회사 뭐 경비원으로도 일하고 했지만 그렇게 길게 오래 일한 적은 없었다고 해요. 자, 카츠다 씨는 2015년 5월 효고현 히메지시 거리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를 찔렀고 그때 10년 동안 그 구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키코짱의 그 범인 거기에서 얘가 잡히질 않았던 거야. 그래서 FBI가 말했던 뭐 안면이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뭐 부모의 뭐 복수를 희생양이다. 다 틀렸어. 그냥 찌른 거야. 그냥 이유 없어. 묻지마 살인이었던 거야. 묻지마 살인이었던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애가 고통받는 게 좋아서. 자, 14년 8개월 만에 그가 잡히게 됩니다. 오카야마현 경찰은요, 이 사건에 투입된 경찰 인원만 총 6만 명 정도가 됐었고요. 아까도 봤지만 그 초상화를 작성하고 몽타주를 작성하는 등 했었지만 수사에 뭐 일말의 어떤 증거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비슷한 수법에 의한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카츠다를 약간 뭔가 얘 좀 이상한 것 같다라면서 수사하기 시작했고 9월달쯤에 얘를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살살 굴렸더니 얘가 스스로 스르르 아 내가 아마 찔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라면서 그런 자백 비슷한 걸 얻게 되고 아주 끈질기게 수사한 결과 결국에 유키코짱의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새끼임이 증명됩니다. 자, 카츠다 용의자는요 이 사건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년도 훨씬 더 전부터 소녀들, 어린 유아들을 상대로 상해 사건을 일으켰고 폭행 사건, 그리고 살해 미수 사건을 일으켰던 거야. 20년 동안. 근데 걸린 것만 3번이었고 안 걸린 게 얼마나 많은지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자, 2000년도에 여학생 10명 정도의 복부를 때렸다 폭행을 한 적이 있다라면서 자백을 했고 뿐만 아니라 되게 더러운 게 뭐냐면 이 유아들의 하복부를 만지거나 몸을 이렇게 만지는 약간 성추행 같은 짓거리도 했다고 해요. 강제추행 혐의죠. 아씨 끔찍해. 토할 것 같아 나 말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새끼가 유죄 판결을 받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새끼새끼 해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나도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진짜 어린애한테 이런 짓 하는 새끼는 진짜 다 잘라버려야 돼 진짜. 유죄 판결을 받고 2009년에 뭐 갔다가 석방했는데 또 잡혀갖고 10년 구형을 받게 됐는데 이 사건으로 해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이 범인이 체포되고 나서 지인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죽은 유키코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그 지인들의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좀 보실게요. 자, 이 범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귀엽고 예쁜 유키코짱은 돌아오지 않죠. 자, 당시에 유키코짱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유키코짱의 피아노가 특기라고 했잖아요. 피아노 선생님이었던 분의 인터뷰와 그리고 유키코짱의 친구의 인터뷰를 보실 거예요. 가슴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그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게요.
たくさん犯罪を起こしてる人だから本当にお腹立たしい思いでいっぱいです。뭐라고하시냐면많은죄를지은사람이니까많은죄를지은사람이니까너무화가나고너무역겹다는생각뿐입니다ゆきちゃんはやっぱあの日のあの写真のままで、なんか胸が痛みます。ゆきこ、뭐라고말씀하시냐면ゆきこちゃんは사진속모습그대로입니다。가슴이너무많이아픕니다。라는게선생님의인터뷰였습니다。자이사람은누구냐면ゆきこちゃんの동급생친구예요。친구의인터뷰도함께보실게요。이친구의인터뷰가너무가슴이아파。見ます。ゆきこちゃん家の前を通っ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その度にもうなんでゆきこちゃんなんだろうって一緒に帰ってた私からしたらそれがもうずっと心残りではありました。一緒に帰って最後に見た顔がもう忘れられないのでホッとはしてるんですけど、犯人を許せないっていう気持ちはもうありますね。ゆきこちゃんの친구가하는인터뷰가뭐였냐면지금도ゆきこちゃんの집근처를지나기도하는데요그때마다왜ゆきこちゃんいっそまん했을까같이집으로돌아오곤했던저에게는그생각이계속마음속에남아있었습니다같이집으로돌아오던그마지막날에보았던그ゆきこちゃんの얼굴이잊혀지지가않아요범인이잡혀서다행이다안심을하긴하지만범인을용서할수없는기분도있습니다그마음도있습니다범인을용서할수없습니다라는게이친구분의인터뷰영상이었습니다상상이안가요저랑가장일본에서친한그친구가토모미이제여러분들아실텐데만약에그친구가어느날갑자기내곁에서사라진다면누군가에의해서살해를당한다고생각을한다면매일보던너무자주보던그친구가갑자기내인생에서빠진다는거잖아그리고아직도그친구가살던그집을지나간다고했을때그찢어지는마음이어떨지저로서는상상도가지않는데이친구가하는말이너무마음이아팠어마지막날집으로같이돌아와서마지막헤어졌었던그때그유키코의얼굴이아직도잊혀지지가않는다라는그말이너무마음이아프네요자그러면유키코짱의부모님은어떻게지내고계실까요이렇게예쁜애를심장터질것같아진짜너무이뻐이아이가30지금20살넘었을거야23,4됐을텐데자오카야마현스야마시에서2004년9월일어났었던초등학교3학년당시나이9살이었던이츠츠시오유키코짱자범인이잡히고나서당시5일에그유키코짱의어머니가변호사를통해서그어떤그보도진들에게수기를직접편지를써서수기를보냈다고합니다원문이있었어요그래서원문을제가가지고왔습니다읽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카상다이스키다시나잠깐만잠시만요오카짱다이스키뀨엄마너무좋아꽈그렇게말하고얼굴가득미소를지으며나를꼭하고안아주었던유키이14년간몇번이나이런꿈을꾸었는지모릅니다눈을뜨면유키가없는현실에가슴이아파서이를꽉악물고울수밖에없는날들이었습니다사건이일어나고14년이지난지금도우리가족의시계는그날로부터멈춰있습니다슬픔도결코희미해지지않았습니다유키는남편이갑자기병으로쓰러져장기입원을해야해서앞으로어떻게살아가야하나이런불안함속에서태어났습니다큰울음소리를지르는유키의얼굴을보고첫번째로생각한것은태어나줘서고마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앞으로 살아갈 힘을 준 것이 바로 유키였습니다. 유키는 몸이 불편한 남편이나 바쁜 저를 걱정해서인지 어릴 적부터 어리광 한 번 없이 집안의 심부름을 잘해주는 아주 마음씨 좋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런 유키가 유일하게 저에게 부린 어리광은 둘이서 쇼핑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유키가 올 때까지 쇼핑 가는 거 기다려야 해요. 그렇게 말하곤 항상 학교에 갔었습니다. 슈퍼에서는 카투와 저의 사이에 서서 저에게 기대어 찰싹 달라붙어 걸었던 유키. 시간이 있을 때에는 항상 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달콤한 응석꾸러기였습니다. 유키는 꽃을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해바라기를 가장 좋아했어요. 엄마, 나 크면 꽃집 주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키는 밝고 귀엽고 눈부신 해바라기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유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꾸미길 바랬어요. 오카짱 다다이마.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건강한 목소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 학교 시간이 되면 매일 현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키가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카짱 다이스키. 엄마 너무 좋아. 라고 말하며 안아주었을 때 그 유키의 온기를 느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그 시간에 나는 그곳에 없었을까? 만약 내가 집에 있었다면 유키는 죽음을 당할 일이 없었을 텐데. 가족에게서 대화가 사라지고 유키가 없어진 우리 집은 빛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유키 친구가 지역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앞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지지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성인식 때에는 유키의 친구가 하래기 옷차림으로 참배하러 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래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성인식 할 때 입는 유카타 있잖아. 그 화려한 그 옷을 하래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인식 때 유키의 친구들이 방문한 거야 집을. 유키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세계... 잠시만요. 유키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색의 옷을 입었을까? 하지만 나의 유키는 초등학교 3학년 그대로. 20살이 된 유키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의 마음속에 유키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뻐서 견딜 수 없어 유키 친구들의 나들이 차림에 저의 유키를 겹쳐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유키를 잃은 깊은 슬픔과 마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의 기분을 이해해 주시고 친족, 지인, 이웃과의 취재에 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유키의 유키코짱에 그러니까 엄마는 유키코짱인데 유키라고 불러졌나봐 유키코짱의 친엄마가 직접 쓰신 자필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이렇게 딸의 사진을 보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그 일본 집에는 이렇게 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집 안에다가 놓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땡 좀 지금 뭐 다다이마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드라마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매일 그 불단을 보면서 유키코짱과 매일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직도 같은 곳에 사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교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아프시대요. 그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친구들이 성인식 때 그 하래기를 입고 딱 집에 왔는데 자신의 딸은 어떤 색을 입었을까라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콱 목이 메더라고 자료 조사를 하면서도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가슴 아픔은 아마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예쁜 딸이야.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이렇게 됐으니. 그래서 제가 이 유키짱이 살아있을 때 음악도 좋아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했는데 유키짱이 살아있을 때 그 단체로 합창을 했던 그 모습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유키짱이 예뻤던 그 모습 우리도 기억해 보자고요. 함께 보실게요. 자, 인기 많았던 유키짱이 친구들과 함께 합창을 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14년 8개월 만에 범인은 잡혔습니다. 결국에는 잡아서 이제 응징을 갈 수 있게 된 거죠. 죄를 물 수 있게 된 거죠.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유키짱의 가족들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범인이 잡혔으니까 유키짱이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지냈음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2020년도 첫 기묘한 이야기를 왜 이야기로 가지고 왔냐면 어쨌든 범이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또 그렇게 벌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권선징악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첫 새해 그래도 뒤에는 약간 조금 사이다가 있었잖아요. 범인이 잡혔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사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020년 노예도 K짱은 더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길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의 K스키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힘나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주무시기 전에 우리 이렇게 너무나 예쁜 유키꽃장에 좀 천국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기대해 주세요. 뭔가 마음이 무겁네요. 2020년도 화이팅! 그러면 저 K짱은 다음주 금요일 밤에도 무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